안녕하십니까. 마을이 방송입니다. 오늘 저는 마산 어시장, 여기 간판이 크게 보이시죠? 횟집 골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일대에는 약 40군데 정도의 횟집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제가 여기 보게 된 거는 여기 앞에 지금 보이시죠? 여기 용마 횟집. 용마 횟집에 설치된 지금 그 미생물 박테리아 같은 거 제거하는 거 어패류의 그런 공사로 만든 장치를 설명하러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새로 공사를 설치하고 물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 용마의 집에 많은 해산물들이, 와, 이 강은 엄청나게 큽니다. 개불도 있고, 해삼도 있고요. 문어도 있습니다. 문어도 있고, 여기 도다리도 보입니다. 치치도 보이고요. 도구도 여기 보입니다. 돌돔도 보입니다. 돌돔. 여기 또 숭어도 보이고요. 몰락 열기 종류도 보입니다. 광어,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돔도 보이고, 많은 고기들이 있습니다. 줄돔도 보이고요. 여기 용마 횟집 입구입니다. 일대에서는 상당히 큰 횟집입니다. 안에 매장이 저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하모라고 그러죠. 여름에 먹는 장어, 장어 중에서 좀 씨알이 굵고 이빨이 아주 큰 그런 장어입니다. 여기 킹크랩 종류도 있고요. 보니까 여기 지금 방송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에코 방송에 정일령 편집국장이 촬영을 하고 조아라 아나운서가 멘트를 합니다. 조아라 아나운서가 지금 멘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족관 안에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돔들 보세요. 활기차게 물속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 집 사모님은 이제 자리를 피하네. 아이, 하모. 여름에 끝내주죠. 끝내주는. 이 횟집이 꽤 넓습니다. 이 횟집이 몇 평이나 됩니까? 예. 상당히 큰데. 60평 더 되겠는데. 아, 또 크다. 예. 이때에서는 아마 이 횟집이, 용마 횟집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아는 미강검사 김기영 사장의 친구분이 여기 사장이라고 하더군요. 촬영하기 전에 회 맛있게 먹고 회덮밥까지 맛있게 먹었습니다. 안에도 촬영해라고 지금 난리 꾸십니다. 손님이 많이 없는데 촬영을 해라니. 뭐. 촬영 좀 하소. 네. 아, 저기 정일령 국장하고 조아라 기자하고 저렇게 가고 있네요. 여기 뭐 다른 횟집들도 많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횟집이 꽤 내릅니다. 이렇게 뭐 주방 보이고요. 지금 시간대가 어중간해서 이렇게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시장 아니지만 비교적 가격이 크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뭐 충분히 몇십 명이 한꺼번에
회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도 마련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차림표에 용화의 집 차림표입니다. 모둠에 대자 10만원, 중자 8만원, 소자 6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덮밥, 물회, 전복 물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까 보다시피 킹크랩 대게, 랍스타 등도 시가로 판매하고 있고 쪄드리기도 합니다. 쪄드리기도 하고 또 택배로도 한다고 합니다. 그 생산 안 했지 아직? 하셨어.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시오. 안 갑니다. 방송 중입니다. 아, 예. 예, 이 횟집이 일대에서는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예. 예. 아, 국제에서 온건 국장도 여기 와 계시네요. 아, 여기 지금 어시장 사업자 협동조합에 박찬희 조합장도 와 계시고 그러십니다. 방송, 네, 방송을 찍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경을 많이 써갖고 우리 번역에 하고 이렇게 싸게 해가지고 나 한 번씩 공급을 한다 내 있어봐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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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고기를 한 마리 잡아 손으로 잡아 보겠답니다. 사장님 잡았다가 합격하신 것 같습니다. 용마 횟집 명함이 여기 있네요. 자연산 전문이랍니다. 용마 횟집 명함 여기 보이시죠? 마산 해안도로 뒤입니다. 은혜백은 바로 뒤입니다. 여기 그 횟집 골목은 주말이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조금 소강 상태지만 많은 물고기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오셨어. 해도 되시고 대게도 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방송을 1차 방송은 쳤고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촬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